안녕하세요. 산자중기위에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어저께 법사위에 있었던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허구의 발언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거짓말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와 강원 노원이 그리고 전남 화순, 충남 보령, 경북 문경 등 7개 해광지역 주민을 물어온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어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폐특법 개정안을 여당이 동의해준 조건으로 야당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폐특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해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당사자로서 폐특법 논의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은 거론된 적도 없으며 논의 대상도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폐특법은 벼랑 끝에 놓인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여야 의원 간일 끝 없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며 지역도 강원도를 비롯해 전남, 충남, 경북 등 전국적 사안이었다. 당초 정부 측의 완강한 반대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대 법안은 어떤 논의도 없었다. 만약 논의가 있었다면 민주당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누구와 약속했는지 밝혀라. 한국에너지공대법 처리와 관련하여 어떤 걸도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당은 한국에너지공대 설치를 위해 허구의 사실로 폐특법을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야당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 폐특법에 대한 강원도민의 염원을 모를 리 없는 윤호중 위원장이 이런 망언을 했다는 것에 160만 강원도민과 7개 폐광지역 주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한다. 거짓 발언으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와 폐광지역 주민을 모독한 윤호중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도배척위원회 국민의힘